맞습니다. 박현경 선수도 세컨샷이 약간은 좀 미스샷이 나왔는데요. 오, 그래도 내려가나요? 내려가면 안 되는데. 10cm 짧았습니다. 조금만 캐리가 더 길었으면 핀역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간발의 차이네요. 산 방향이 표시가 돼 있어요. 오늘 날씨가 워낙 맑아서 백록담이 어딘지 금방 알 수가 있긴 한데요. 자, 박현경 마운드에서 공이 내려가면서 거리가 좀 멀어졌는데 그래도 성공을 했습니다. 와, 결과는 버디예요. 박현경 세 홀 연속 버디입니다. 그리고 공동 선두로 올라갑니다. 김효주 선수도 10번 홀에 세컨샷 레이업샷이고요.